주말에 캠핑 가기로 해가지고 급하게 물건을 이것저것 좀 샀어요. 텐트 고정할 때 쓰는 팩을 조금 더 구매했어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 6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숯에다가 불 붙일 때 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마치? 이거를 밑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숯을 올리면 고기 굽기 딱 좋더라고요. 이거는 바베큐용 호일인데 일반 호일보다 두께가 되게 두꺼워서 고기 굽기에 좋아요. 플라스틱 아이스박스를 썼었는데 연결 부위가 부러져가지고 스틸 쿨러를 새로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으로 구입했어요. 디자인은 엄청 클래식한. 금액은 22,800엔. 여기는 긴자에 있는 하나마사라는 슈퍼마켓인데 캠핑 가서 바베큐할 고기 사러 왔어요. 그래, 스테이크용으로 두꺼운 걸 굽자. 돼지고기도 사야 되는데. 캠핑인지 이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캠핑 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머리야. 머리. 잘 안아주고 있어? 아이, 머리 아프겠다. 머리 좀 불쌍해 보이는데, 지금? 머리 편하게 좀 안아줘. 머리가 뭐 같다고? 솜사탕. 머리 잔다. 안 따라오지. 우리가 여기 낯설어서 조금 무서운가 봐. 텐트 치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 나가자, 여기. 네, 고양이 있어요. 머리. 일단 지금 텐트 뼈대 세우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너 텐트를 끼우려고 합니다. 텐트가 이렇게 길게 있어서 이 부분이 이너 텐트 자리고 요 앞쪽은 거실이에요. 바닥이 그냥 맨땅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위에만 이렇게 각자 고리에 맞게 끼워주면 완성이에요. 이너 텐트 안에는 발포 매트랑 같이 돗자리를 깔아서 이렇게 잠자리를 준비를 했어요. 전실 앞쪽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사이드를 개방해서 사이드 쪽으로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우리야, 엄마 여기. 우리야, 밖에 오니까 좋지. 볼거 많지. 빈 상자에다가 우리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주려고요. 됐다. 남편이 팩다운을 할 동안에 저는 요리할 카운터를 만들 거예요. 그렇지. 다음 주가 골드니크라고 연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는 사이트가 엄청 텅텅 비어 있어요.
머리야, 밥 안 먹어? 아빠, 엄마. 짠. 짠, 소리 안 나. 와인잔 하나 더 사자. 우리야, 눈부셔? 우리 루카스가 의자 가져왔어. 아, 따뜻해. 머리 따뜻하지? 나죠. 루카스 노래 불러줘. 맛있겠다. 이 어떻게 따? 루카스도 하나 줘. 너무 맛있다. 짭조름. 고기 줘라, 고기. 엄마, 고마워. 엄마 안 먹어, 너 다 먹어. 고맙습니다. 네. 우리야. 머리. 루카스 화장실 간대. 다이소 야광 팔찌 우리도 걸어줬어요. 꺾어 세게. 부러뜨려 부러뜨려. 그렇지. 타워즈 같아. 나 뭐야? 뭐야? 우리한테 왜 저러니? 스모어를 해 먹으려고 해요. 마시멜로랑 이거 꼬치에다가 꽂아서 장작불에 구운 다음에 크래커하고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캠핑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옐로우맨. 옐로우맨이요? 옐로우맨. 요새 며칠 동안 도쿄에 바람이 되게 세게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별이 되게 많이 보여요.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오는데도 항상 뭔가 빼먹거나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족함을 경험하려고 캠핑을 오는 것 같아요. 루카스 왜 캠핑 좋아해? 캠핑은 고기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캠핑 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캠핑 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남편이 처음에는 캠핑 가자 그랬을 때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캠핑 용품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캠핑을 시작했는데 가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공기 좋고 그런 데서 고기 구워 먹고 모닥불 피워서 불 보면서 커피 마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초콜릿 먹었어요? 캠핑장에 오지 않으면 이렇게 밤하늘을 가만히 앉아서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루카스 로봇이야? 머리도 은근히 즐기는데 지금? 머리 좀 좋아해. 우리야 캠핑 와서 좋아? 밤 되니까 좋아한다. 이제 웃기지? 응? 목도리가 크겠어. 루카스지? 감옥이야? 루카스 감옥? 루카스지. 루카스가 목이에요. 루카스지. 엄청 좋아하고 있어. 엄청 싫어하고 아니야. 있어. 아니야. 놀리구나. 과도한 웃음. 응. 잘 때가 됐다. 옥천아 지은이. 되게 할머니 같지? 머리도. 머리도 가운데 달라졌네. 저녁 10시 정도 됐는데 보통 일본 캠핑장은 10시쯤 해서 다들 잘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명을 다 끕니다. 아빠는 사과 깎고, 루카스는 가루콩 만들고. 우리야 땅바닥이 시원해? 엄마 스피커 부셔졌어.